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넷에 올라온 새로운 기술, 정말 놀라운 기술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 로봇이 말을 하고 동시에 들어요, 이제. 네. 지금까지 로봇은 자기 말하는 거, 그죠? 말 다 하고 나면은 또 입력을 집어넣으면 그걸 듣고 이해하고 또 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일어났는데 네. 이제 뭐 동시에 사람처럼 우리 사람이 내가 막 계속 이야기할 때 옆에서 그죠? 쪼잘쪼잘. 우리 딸내미가 쪼잘쪼잘 남편이 쪼잘쪼잘 하잖아요. 그거 다 듣고 그 말을 또 그대로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동시에, 그지? AI가 동시에 듣고 말하는 혁신적인 언어 모델을 개발을 했다라는 네. 거고 네. 또 저희가 이 로봇을 그레이스 로봇을 데시 다모나 노래하는 로봇으로 만들었거든요. 이제 음성 모드가 노래도 하고요. 악센트도 따라합니다. 이상한 뭐 전라도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 따라하고 호박 껍질도 까고요. 도마뱀 꼬리 자르듯이 만약에 로봇이 굉장히 위험한 장소에 들어가다가 그렇죠. 어디에 꽉 이제 묶였어요. 그죠? 그러면 자르고 그렇죠. 또 계속 진행을 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나옵니다. 그죠? 다양한 언어 감정 아, 굉장합니다. 지금 AI를 동시에 듣고 말하는 혁신적인 언어 모델을 개발했다라고 누가 개발했느냐? 중국인들이 개발했어요. 네. 언어 모델 새로운 청취 말하기 언어 모델이고 이제 LLM이라고 하는데 중간에 S가 들어갔어요. LSLM입니다. 예, 예. Listening 예, 예. while speaking 예, 예. Language 모델의 약자입니다. 네. 예, 그래서 LSLM이라는 게 새로 개발됐어요. 며칠 전에 개발됐습니다. LSLM은 인공지능이 대화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그러면 이제 사람처럼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그렇죠. 이제 네. 로봇하고 대화할 때 항상 뭐가 딱 끊어지고 그죠. 또 말하고 끊어지고 네. 말하면서 답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뭐 서로 막 토론하고 서로 뭐 그죠 말을 섞으면서 네. 할 수 있는 거죠. 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기술입니다. 중요한 네. 기술입니다. 네. 이거 언제 나오나 언제 나오나 우리 미래 학자들이 맨날 그죠. 네. 굉장히 이제 고대하던 기술이 나왔어요. 네. LSLM은 음성 생성을 위한 특수 수한 디코더와 실시간 음성 입력을 처리하는 인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인공지능이 대화의 흐름을 파악하고 상황에 맞는 빠른 답변. 이제 로봇이 그저 빠르게 웃을 수도 있고 화를 내기도 하고 뭐 그죠. 예, 예, 굉장히 사실은 이제 컴퓨터 내부에서 모든 대화는 사실은 텍스트로 다 진행이 되는데 예. 텍스트를 음성으로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TTX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식으로 해서 디코딩을 해서 음성으로 나오고 또 음성으로 듣는 거는 텍스트로 다시 만들어서 인코딩을 시켜서 안에서 텍스트로 다 처리하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왜 중요한가? 기존의 인공지능은 상대방의 말이 끝난 후에야 답변을 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대화 도중에도 실시간 그렇죠. 상황을 파악하고 반응할 수 있고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그죠? 소통하고 경험한다. 그래서 LSLM 이 기술을 개발을 했다. 실시간 대화하고 잡음에 강하고 그죠? 잡음에 엉뚱한 소리 지나가다가 짓거리는 소리까지 다 네. 들으면 안 되니까 네. 그다음에 그렇죠. 지시에 또 민감하고 대화의 흐름을 파악한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그렇지. 겁니다. 그렇죠. 예. 요거는 지금 퍼플렉시티에 또 물어봤더니 다른 데는 몰라요. 퍼플렉시티만 중국 연구진이 개발했다. 내가 네. 꼭 물어봤거든요. 이거 누가 개발했는지. 그리고 회사는 지금 밝힌 게 아니고 어느 연구팀이 개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동시 청취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이고 그다음에 고급 음성 처리도 하고 뭐 토큰 기반의 디코더 전용 TTS 시스템을 사용했다. 뭐 오디오 입력 처리를 해서 뭐 SSL 인코더를 활용했다. 네. 네, 이런 것까지 또 얘는 퍼플렉시티예요. 더 정확하게 알려주고 위에 있는 거 이게 지금 그 제미나이 네. 제미나이 1.5 이것도 돈 주 내는 제미나이입니다. 무료 네. 제미나이가 아니고. 그래서 명령어 기반으로 두 가지 실험 설정을 하고 이를 통해서 LSM이 잡음에 강하고 네. 다양한 지시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했다라고 알려줬어요. 네. 요 놈은 4.0입니다. 4.0 미니.
예, GPT-4 미니는 연구원들이 개발한 LSAM이다 이렇게 정리를, 얘는 굉장히 짧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서 네. 중요한 거는 얘는 그림까지 그려준다는 거예요. 그림 사진을 다 그려줘요. 네. 그래서 컨텍스트 토큰하고 스피킹 토큰이 리스닝 토큰을 집어넣어서 LSLM을 이렇게 만든다 왔다 갔다 그죠? 네. 들을 수 있고 스트리밍 SLE 엔코더가 이렇게 소리로 바꿔주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ChatGPT 고급 음성 모드로 놀라운 진화를 했는데 다양한 언어, 감정, 액센트를 능숙하게 구사하며 사용자를 사로잡고 있다. 네. 새로운 기술들이 자꾸 나와요. GPT, ChatGPT의 고급 음성 모드가 또 나왔습니다. 네. 뭐 보니까 동영상을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 AI 내에서 한번 보시면 말이죠. 그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그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으면 이걸 어떤 좀 그 액센트로 좀 얘기 좀 해달라. 어느 예를 들면 우리 같으면은 이거 대구 사투리로 한번 얘기를 해달라. 그거를 AI가 다 만들어서 저희들에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참 대단하다. 또 무슨 우리가 얘기를 하면 그 뭐 억양이 좀 틀렸다. 이런 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도 또 언어 교정을 또 하더라고요. 예, 네. 예, 굉장한 겁니다. 이거 ChatGPT가. ChatGPT가 개발한 거예요, 그죠? 그 이제 유튜브하고 또 ChatGPT하고 굉장히 이제 연결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ChatGPT는 수십 개 언어로 입력을 처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확한 수는 그저 방언과 지역의 그 언어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한 클립은 챗봇이 프랑스어 단어 발음을 교정하는 능력을 보여주고 억양을 조정하는 구체적인 지침도 제공한다. 이렇게 되면은 언어를 따로 배울 필요 없고 그죠? 어디 가서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옛날에 한린가 그 저기 부산 사투리를 막 썼어요. 외국인이 와가지고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 식으로 특징적인 그죠? 언어를 우리도 배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영어를 배울 때 꼭 그죠? 표준어라기보다 뭐 저기 텍사스 사투리 뭐 you're here right 뭐 이런 식으로 나도 할 수 있어요. 영어 학원 다녀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예. 그런 거 교정도 다 해주고요. 아 영어 학원은 제가 20년 전부터 없어진다고 예측한 거예요. 미국 지역의 악센트 어느 정도 구현해냅니다. 우선 뉴욕 액센트나 보스턴, 위스콘신 이런 그 액센트를 다 해서 해피 버스데이를 블루스 스타일로도 바꾸고 온갖 짓을 다 합니다. 이거 언제 다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아무튼 이런 걸 알아야 그죠? 그럼요. 여기까지 우리가 간다라는 거를 할 수 있고 ChatGPT가 고급 음성이 가능한 노래를 한다. 이제 ChatGPT를 가지고 이 기술로 노래를 하면은 우리도 로봇에게 그죠? 나중에 노래를 하는 그 기술을 할 수 있고 뭐 개구리와 고양이와 같은 동물의 곡을 부를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개구리가 노래하는 거, 고양이가 노래하는 거 다. 만화 영화에 개구리도 나오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 개구리가 보통 이제 사람 목소리를 하는데 개구리가 내는 목소리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재밌는. 예. 그 여기 지금 이 핸드폰에 지금 노래 듣고 지금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이게 동영상이 있는데. 예. ChatGPT가 새로운 음성 모드가 노래하고 악센트 따라 발음 교정하고 한다. 네. 예. 이런 거를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다 볼 수도 있고요. 유튜브에 업로드된 대화 이런 것들도 다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보스턴, 텍사스 이런 액센트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 스칼렛 요한슨 유명한 배우 그죠? 그 사람이 이 목소리 이런 거를 그죠? 우리가 뭐 유명한 사람 목소리를 흉내 내잖아요. 우리가 뭐라 그러지 그걸 모창도 할 수 있고. 네, 네. 예. 이미 AI 로봇이 이죠 BMW 자동차 조립을 돕는다. 이거는 뭐, 예. 위에서 그죠 피규어에서 피규어 2가 또 선보였다라고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구글 제미나이가 AI 벤치마크를 정상을 등극하면서 ChatGPT-4를 제치고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다. 요거 좀 3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우리가 맨날 ChatGPT-4o mini가 그죠? 뭐 1등을 했는데 어쩌고. 근데 구글 제미나이 지금 제일 뒤쳐져 있던 네. 제미나이가 지금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매일매일 바꿔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구글에 요 뒤에 도표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맨날 볼 수 있어요. 맨날 뭐가 1등 했다. 그 다음에 네. 누가 2등 했다.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이 챗
챗봇의 챗봇 아리나라고 해요. 챗봇 아리나에서 1위를 차지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용한 출시에도 불구하고 그죠 재미나 1.5 프로가 별다른 홍보 없이 조용히 출시되었는데 예, 관심을 보이고 1등했어요. 1등. 네. 그런데 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거를 어떻게 평가를 하고 1등을 매기냐 하는데 그게 이제 챗봇 아네라를 보니까 우리가 그 빌보드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어느 곡이 1등이다 1위다 그거 똑같이 4,700명이요. 그 여러 가지 그 모델 있잖아요. GPT라든가 제미나이다 이런 데다가 질문합니다. 그 질문하면 답이 각기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답을 4,700명이 아 이게 더 낫다 저게 낫다 이거를 투표를 해갖고 그걸 분석해서 점수를 매겨갖고 이번엔 제미나이가 제일 낫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예예예 예, 예, 그렇죠. 그 모델이 LLM 모델이 가장 낫다. 네. 예, 그 기존의 강자들의 아성을 붕괴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픈 네. AI 챗GPT가 주도해 왔었는데 네. 챗GPT 4.5 미니까지 나와가지고 또 1등 클로드가 그 사이에 1등 하다가 라마 3.1이 1등 하다가 엔드로픽의 클로드 3 그죠? 클로드 3이 1등 하다가 왔다 갔다 일주일마다 왔다. 바뀌는 예. 것 같아요 그죠? 일주일도 안 가는 때가 있어요 보니까 네. 3일 만에 바뀐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강자들이 그죠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를 보여주고 재미나이 지금 새로 나온 재미나이 AI 모델이 GPT-4o 클로드 3을 앞질렀다라는 거 이 그림을 또 보여줄 수 있어요. 요겁니다 바로 선생님. 여기에 네. 차트가 매일 나옵니다. 이게 네. 예. 일주일에 뭐 매일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네. 여기 아리나가 있고요. 아리나에 지금 재미나이 1.5 프로가 1,300점을 받았어요. 네. 그다음에 GPT-4o 이게 1,286점을 받았어요. 네. GPT-4 미니는 1,280점. 근데 미니가 좋은 거는 이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그죠. 적은 모델로 막 많은 정보를 줘요. 그래서 네. 조금 저는 미니 쓰고 있고 예, 3.5 소넷이 1등 하다가 1,271로 1, 2, 3, 4등으로 밀려났고요. 네. 메타 라마. 예, 네. 메타 라마 3.1이 얼마 전에 1등 했다 그랬는데 1,262점으로 밀려났고요. 네. 이렇게 매일 여기 저는 들어가 봅니다. 들어가 보면 뭐가 1등 하다가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같은 회사에 그죠 GPT-4o하고 4o 미니하고도 이렇게 점수가 좀 다르다 95% 해서 vote 해서 천 뭐 몇 표를 받았다는 네, 거죠. 예, 요건 이제 제미나이 1.5는 구글 거고 GPT-4는 오픈 AI 거고 미니도 오픈 AI 거고 클라우드 3.5는 엔드로픽 거고 엔드로픽은 오픈 AI 있던 아이들이 네, 좀 이사 가가지고 새로 만든 회사가 엔드로픽입니다. 제미나이 어드밴스도 구글 거고 요게 이제 라마 3.1이 메타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뭐 바뀌었어요. 네.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세상이 빨리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뉴라라는 인간형 로봇 4N1이 또 선보였다 이런 거 있고요. 정말 새로운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뉴라인데 꽤 괜찮게 그 네. 크지도 않고 그죠 뭐 괜찮은 사이즈로 이렇게 또 나왔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박 가는 거요. 보니까 로봇이 인간과 같은 손재주로 호박 껍질을 벗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호박 껍질 벗긴다면 가지 껍질에다가 뭐 다 벗길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뉴 사이언티스트 로보틱스에서 새로운 것이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실제로 제가 동영상을 보니까 원래 좀 굉장히 두껍게 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아주 사람처럼 그럼요. 얇게 얇게 자릅니다. 예. 아, 로봇 저는 이제 포도 그죠? 그 이제 기술 수술하는 로봇이 예, 사람의 피부를 벗기거나 그죠 뭐 할 때 포도 껍질을 이렇게 벗기는데 포도 껍질은 굉장히 얇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정교하게 잘 벗겨요. 네, 예, 이런 것도 있고 바나나 껍질 벗기기처럼 테스트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예, 호박 껍질을 벗기는 것도
도마뱀처럼 자신의 팔다리를 자르고 그냥 계속 진행합니다. 도마뱀은 어디 가다가 그치, 몸이 너무 무거우면 그죠 팔다리를 잘라요. 자기를 절단하는 과감한 움직임도 보여주는 로봇이 나왔다. 로봇 공학자들이 도마뱀, 개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일부 하는 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핵 그 핵 사고가 났어요. 그죠? 거기에 빨리 들어가서 뭘 이렇게 문을 닫아야 뭘 잠가야 돼. 뭐 이런데 내가 여기에 꽉 잡혀 가지고 못 나가면 안 되니까 몸을 자르고 지나가는 겁니다. 네. 작동 원리. 두 개의 실리콘 바디는 각각 노출된 표면에 이중 연속 열가소성 엘라스토머 층이 있는데 폼이 가열돼서 열가소성 플라스틱이 액체로 녹아 버려요. 녹게 해 가지고 딱 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열 가소성이라는 건 뭐냐면 열을 가하면 녹는 플라스틱이고 다시 열을 이제 식어지면 굳어지는 것이 열 가소성 플라스틱인데 이게 한 140도만 되면 녹으니까 로봇이 지나가다가 어떤 장애물을 당해서 움직이지 못했을 때 계속 거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도마뱀 꼬리처럼 그 부분을 가열시킵니다. 그럼 이게 떨어져 나가죠. 그러면 본인의 몸은 가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액체로 가열시켜서 네. 액체로 네. 만들어서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 참 놀라운 게 물이 발 별게 다 나오고 있습니다. 별게 다 네. 나와요. 지금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른다. 도마뱀 네. 얘기죠. 자르듯이 네. 여기 자르듯이 이렇게 자른다라는 것까지 호박씨앗 또 호박 껍질도 벗겨요. 뭐 몸도 잘라요. 네. 뭐 거기에다가 노래도 해요. 방언도 해요. 그죠? 네, 네. 굉장합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이제 동시에 로봇이, 그죠? 동시에 말도 하고 듣기도 한다라는 네. 게 그렇게 되면 이제 사람하고 거의 비슷해지는 그렇죠. 거죠. 전화 같은 면은 여러분들 서로 말을 하면서도 들어주지 않습니까? 근데 무전기는 그렇죠. 어떠세요? 무전기는 상대방이 말이 끝날 때까지는 제가 말할 수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바 이렇게 하죠. 네, 오바. 그러니까 무전기에서 그걸 풀 듀플렉스라고 그러는데 이게 전화로 가는 건데 전화로 기술은 있었지만은 그 로봇이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 방해를 받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이제 해결했다는 오늘 네. 말씀이었습니다. 네네. 여기까지 새롭게 발전하는 휴머로이드 로봇의 엄청난 기술들을 알려드렸습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좋아요 그리고 원하시면 세계미래보고서 책도 좀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모든 내용이 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다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